응 과장님과 같이 공갭 내기 합방을 하게 된 센초. 근데 시작부터 쫄보들의 행진의 시작. 다행히 아직까진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사히 짜 파피 플레이 타임에 도착하게 되는데. 야, 약간 뽀피 플레이 타임 느낌 나지 않니? 와, 새로운 잼! 어. 뭐가 있는지? 문 열어. 가자. 어, 야. 진짜 뽀피인데? 어? 뭐야? 어? 지하실, 물음표, 놀이터. 아. 어디 먼저 가실? 아, 물음표. 물음표 먼저? 어, 물음, 나 물음표 갔어. 오케이. 어. 이번에 너가 좀 가지.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너가 좀 먼저 가봐. 가자, 가자. 어, 뭐야? 오케이. 음악이 멈추면은 움직이지를 말래요. 어? 됐다. 저기 막혀있으니 움직이지 마. 어? 뭐? 벌써 찾았어? 개지려. 뭐 너 왜 이렇게 잘해? 과장님이랑 불러보자. 불러주자. 소리 힌트를 주자. 못 빼겼을 것 같은데? 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아 진짜? 저 이래봬도 종합게임 스트리머예요. 다음 어디 갈까? 너가 골라봐. 처음에 내가 골랐으니까. 그래도 지하실보다는 놀이터가 좀 더 뽀샤시하고 오케이. 귀엽지 않을까. 가보자구. 가보자구. 자구자구. 곱지구. 어. 두 번째 룰은 뭐지? 어, 놀이터 탈출을 하는 걸 할 거래요. 오케이. 그 친구가 여기 안에 있대요. 어? 그래? 사람을 존내게 싫어한다는데? 너 그거 약간 혐오야. 무서운데? 여기서 나 저기 가까이 있을 때 휘슬 부르면은 볼 수 있대요. 너무 많이 불지 말어. 10초에 한 번씩 불라는 것 같고. 탈출구 잡으래요. 들어가는 곳은 여긴가 본디야? 이거 일로 가자. 오케이. 여기야 여기. 그게 있지? 어머. 어머 너였네. 불어가지고 저 얘가 약간 놀래키는 애를 찾는 것 같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뽀르락을 불면은 휘파람 나오는 애한테 찾아가야 된대 우리가. 아 찾아가야 돼? 아니 이 새끼인 것 같은데?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저거! 나를 믿기로 지금! 어? 그래도 되는 거야! 윙크! 어? 쟤 자세가 심상치 않은데? 나도 쟤 봤어. 야 나 그거다 이거. 따라했다고 빡쳐오는 거 아니겠지? 뭔가 느낌이 우리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화살표! 야 화살표! 화살표 생겼다. 이거 너무 못 찾아가지고 만들어준 건가? 응애 모드 인지상자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어 맞다 화살표! 야 나가 나 무서운 거고 나 말이고 너무 힘든데. 어 잠깐 이거 벗고서 쉬는 시간 가지실? 아 나 그냥 교복 입을까? 지하실 가자. 가자 지하실. 뭐야? 어, 여기 있다 룰. 숨바꼭질인가 본데. 같은 장소에 두 번 숨지 말래. 그 뭐냐 게임이 불 꺼지고 시작된디야. 매 라운드 10라운드고 도망 다니고 같은 장소에 두 번 숨지 마라. 아니 이거 눌러야 된다.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잠깐. 미리 숨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야 저 녀석이 찾는데 어디? 어 가치하지 마. 갑자기 여기. 아 10초 된다. 아 얘 나한테 시간 너무 안 줘. 4, 3, 2, 1. 뭐지? 아, 나 너무 대충 숨었어.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깜짝 놀랐다. 제발. 내가 대략 어디 숨을까? 니가 말이야. 개 잘하고! 자, 렛츠 겟 잇! 열렸다. 어, 다 깼어. 열렸어. 존나 세야. 아니야,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난 가야겠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걸 비명이라고 친다고? 이걸 비명으로 친다고? 아, 개바지 진짜. 이거 연출이잖아. 아, 연출 맞아요? 아, 연출 맞지? 오케이. 공포게임에서 아! 가자. 눌렀어? 아니, 안 눌렀어요. 너 눌러.
변성아 저 나가 나가 네가 살짝 궁금해? 사정 안 볼까? 네가 그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뭐 X 말해 윙크 어머? 날 따라와라 애는? 응? 인간 있어 어 일로 와 꺼져 꺼져 아 어디 갔다 한 명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여기네 어 얘다 아 경비원 경비원 문 여는 거 도와달래야 아저씨 아 누구냐 이것이 VR챗인가? 자 하나 둘 셋 No. What did you do? I did nothing. This was intended. Oh! 한 놈만 한 놈만이래. 막가지만.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텐 비명의 수가 그렇죠. 있는가? 비명의 수가 있네. 우리 잘 참았는데? 0대 0이라고요? 무승부인데 둘 다 하자고요? 그렇지. 그럼 아싸리 변종으로다가 한 명은 메이드복 입고 한 명은 교복 입고 로즈홀리가 더 일단 이 그지 같은데 나가자. 오케이.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아. 이제 슬슬 마무리 토크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다 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 거의 VR챗 처음이거든 나. 저. 근데 이제 같이 맵을 같이 돌아다니니까 재밌다. 이게 부채세 되게 재밌어. 재밌는 게임 맵이나 이런 게 많은데 과장님께서 멀미에 약간 적응을 하셔야지 좀 더 100% 즐길 수가 있을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맞아. 근데 처음 치고는 되게 많이 적응됐었어. 근데 과장님이 약간 비명 지르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게 과장님의 멀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를 보게 돼가지고 나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 멀미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 내가 뭐 카페비 될 테니까 짐은 네가 해. 기득권 층의 기만이다. 들어가세요. 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득권 층의 그 악랄한 모습이 보이는 딱 그 시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원래 벌칙이었는데 잘 참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주문하기는 부끄러우니까 20대의 장창은 나에게 시키는 거잖아 이거.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바이바이. 안녕. 졸제 전 이러나 저러나 기득권층의 행패로 인하여 벌칙을 하러 가게 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씨가 샤우팅 좀 칠걸. 혀깨 불면서 참았는데 응?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상 끝났어요. 아쉬워요? 그럼 이거 보고 가던가. 보고 가.